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가상 계좌를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이들에게 범행했을 가상 계좌를 넘겨주고 160억 원 수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정영재 기자입니다. 검은 옷 입은 남성을 따라가는 형사들은 슈퍼카 트렁크를 열어봅니다. 차량 가격만 4억 원 넘는 람보르기니 차량입니다.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가상 계좌 브로커 조직원입니다.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가상 계좌를 팔았습니다. 1년 동안 이렇게 넘긴 계좌는 6만 4천 개. 수수료로 1%를 받아 모은 수익금은 160억 원입니다. 대포통장을 모으기가 어려워진 범죄 조직들에게 가상 계좌를 판 겁니다. 가상 계좌 만드는 방법 간단했습니다. 온라인 사업 8개를 등록하고 결제 대행사와 계약해 가상 계좌를 만들고 없앨 권한을 받았습니다. 수수료만 내면 가상 계좌를 얼마든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. 더 이상 어렵게 대포통장 개설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금융당국 그 시스템 전체가 요거에 대한 그 사전 사후 서칭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. SNS로 가상 계좌 판매를 홍보했고 사고가 나면 책임진다고도 했습니다. 경찰은 이런 일당 13명을 구속했습니다. JTBC 정영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